오늘 뭐 하고 놀 건데?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너무너무 예쁜 디즈니 캐릭터 미니어처 집을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미니어처 집에 오늘 집 구경 한번 가볼 건데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자, 그럼 첫 번째 집부터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라푼젤 집 같아요. 상자를 열어서 라푼젤 집부터 구경해 볼까요? 궁금한데요? 우와, 진짜 엄청 작아요. 이 아름다운 성에 살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라푼젤이에요. 우리 성 안에 라푼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죠? 한번 열어볼게요. 똑똑똑똑. 내 성에 놀러 온걸 환영해 얘들아. 빨리 집 안으로 들어와. 내가 소개시켜줄게. 우와,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 작은 집 안에 라푼젤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옷장, 거울, 파스칼도 있고요. 이 말 친구는 이름 모르겠는데 아무튼 왕자님 말이잖아요. 이 말도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미스테리 팩이 하나 들어있었는데요. 라푼젤 이거 열어봐도 돼? 그래, 같이 열어보자고. 근데 라푼젤 여기 안에 너 뭐 들어있는 줄 알아?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미스테리 팩 아니겠어?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안에는, 우와, 뭐지? 여기 안에는 파스칼이 라푼젤 옷을 입고 있어요. 냥룸 냥룸. 아, 드레스는 내 스타일 아니야. 냥룸. 첫 번째로 뜯어본 라푼젤 성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데요. 그럼 우리 두 번째 공주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두 번째는 Let it go, let it go. 겨울왕국의 안나와 엘사 공주인데요. 우리 빨리 성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이것도 열어볼게요. 이 성도 진짜 조그마네요. 여기 성에 살고 있는 공주들은 안나와 엘사잖아요. 문을 한번 두드려볼까요? 똑똑, 똑똑. Let it go, let it go. 난 이거밖에 할 줄 몰라. 아기 엘사네요. 그리고 안나예요. 안녕, 얘들아. 이 성에 살고 있는 공주들은 바로 안나와 엘사였어요. 우리 이 공주들 집안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와, 이곳 겨울왕국은 가구보다 캐릭터들이 더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그 남자애가 데리고 다니는 그 사슴이랑, 그리고 예전에 키워줬던 그 남자애 키워줬던 그 캐릭터들, 그리고 울라프, 여기에 예쁜 안나 침대, 그리고 엘사 침대가 있는데요. 같이 자라고 여기 또 이렇게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놨네요. 우리 왕국에 온 걸 환영해. 기념으로 미스테리 팩 하나 줄게. 진짜? 그럼 또 열어봐야겠죠? 여기에 나온 미스테리 팩, 과연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우와, 이 캐릭터는 그때 안나가 엘사를 찾으러 갈 때 성에 들어오지 말라고 눈을 이렇게 팍팍 던지던 그 몬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영화보다 좀 귀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야. 울라프가 엄청 좋아하겠는걸? 무슨 소리야, 나는 여름이 제일 좋다고. 울라프는 진짜 엉뚱해요. 우리 그럼 세 번째 캐릭터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세 번째 캐릭터는 백설공주! 백설공주예요. 우리 백설공주 집도 한번 열어볼게요. 진짜 귀여운 오두막! 오두막 속에 살고 있는 공주는 사과를 먹으면 잠을 자는 그 공주. 문을 한번 두드려볼게요. 똑똑, 똑똑. 어서오세요. 저는 백설공주예요. 저희 집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그럼 백설공주 집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우와, 백설공주가 살고 있는 집은 동물들이 엄청 많네요. 동물들이 백설공주를 좋아하잖아요. 여기에 백설공주가 만든 맛있는 파이도 있고요. 그리고 제니가 백설공주 얼굴을 자세히 봤거든요.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아기 때 백설공주인가 봐요. 진짜 귀엽죠? 몰라 부끄러워. 백설공주 집이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우리 백설공주 집에서 나온 미스테리 팩도 한번 열어볼까요? 당연하죠. 여기 나온 미스테리 팩 한번 열어볼게요. 랄랄랄라. 미스테리 팩 안에서 나온 동물은 사슴이었어요. 백설공주 하면 사슴이잖아요. 사슴 캐릭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예쁜 반짝이 사슴 캐릭터가 나왔답니다.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은 어떤 공주가 나올까요? 공주가 아니에요. 팅커벨인데요. 우리 팅커벨 상자도 빨리 열어서 집 구경 한번 해보자고요.
와 이거 너무 귀여워요.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 집들 중에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진이 생각. 자 이번에 나온 집 주인 똑똑 똑똑 빨리 나오세요. 문을 착 호방문이에요. 충 어서오세요. 저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저는 팅커벨이랍니다. 팅커벨 너는 이런 집에 살아서 너무 좋겠다. 부러워. 우리 팅커벨 집도 한번 구경해볼까요? 우와 팅커벨 집에는 이렇게 귀여운 아기 팅커벨 그리고 페리더스트 이거 막해잖아요. 그리고 단추를 만든 의자와 여기에 많은 캐릭터들이 나와 있었어요. 진짜 귀여운데요? 이번에 나온 집들이 다 괜찮기는 한 것 같아요. 우리 팅커벨 미스테리팩도 한번 톡톡 열어볼까요? 자, 팅커벨 미스테리팩은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여기 안에서 나온 캐릭터는 바로 악어예요. 여기에 악어가 나왔었나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여러분 팅커벨 집까지 다 열어봤어요. 제니가 나중에 이걸로 인형극 한번 해봐야겠어요. 너무 귀여운데요? 오늘 제니와 함께 디즈니 베이비 프린세스였어요. 베이비 프린세스 미니어처 집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제니는 이 집이 제일 예뻤어요. 친구들은 어떤 공주 집이 제일 예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제니는 다음 시간에 다시 재미난 장난감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